김기성, 김상욱, 강윤석, 이동구, 김원준이 1라인 구성, 문국환이 2라인으로 올라왔습니다. 문국환, 조민호, 빌토마스, 조형곤, 리건 선수가 나오겠고요. 신상우, 박우상, 김원중, 김현수, 김윤환 선수가 출장을 하겠고 김원중이 부상에서 복귀를 합니다. 이민호, 이현승, 신영윤, 알렉스 플란트, 김도영 선수가 4라인으로 나오겠습니다. 입구 아이스박스의 라인은 이렇게 살펴드리면 되겠고요. 역시나 요나스 알라네, 랄지 사이토, 다케시 선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특이하게 니코 아이스박스는 라인을 좀 찢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류 소따로 꼴리가 오늘 출장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메탈텐 꼴리입니다. 20게임 출장을 했습니다. 94.28% 1.68 실점, 평균 실점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 이전까지 6경기 출장 88.48% 3.55의 평균 실점 보여주는 류 소따로 꼴리가 되겠습니다. 사카타 슌이 내줍니다. 뱅크패스 걸렸어요. 자, 노트서스 슈팅. 신영윤 잡아왔습니다. 예, 경기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니코 아이스박스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쳐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피리어드에서 득점이 나와준다면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쉽게 경기 승리를 따낼 수도 있습니다. 돌파 시도! 놓쳤어요. 돌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빠져나왔는데요. 콘노 선수. 들어오는 선수 백책. 조심해야 됩니다. 막았습니다. 김윤환. 글쎄 오늘 경기 뺏었어요. 잡아놓고. 다행이에요. 그리고 돌파 시도 이현승 갑니다. 자, 중앙에서 슛! 신영윤 막혔어요. 중앙 전달. 자, 강윤석인데요. 슛! 에요. 자, 앞쪽에 떨어졌어요. 짧으세요. 벅살았는데 걷어냈어요. 하. 재빠르게 교체를 해줬고 이민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전달 이민우 때릴 듯 기다렸는데 막혔습니다. 토드랙 이후에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퍽이 흘러나갔습니다. 네. 자, 안양할라는 교체가 돼서 네 번째 라인. 자, 이민우예요. 슛! 아, 역금물이에요. 빠져나갔어요. 거의 연속으로 더블 마이너 같은 형식으로 파워플레이 전개를 하고 있는 안양할라인데. 그렇죠! 파워플레이 8초를 남기고 에릭 리건 선수가 중거리 슛 꽂아넣었습니다. 1대0 앞서나간 안양할라. 자, 에릭 리건 선수 이렇게 되면 3경기 연속 골이고요. 네. 아, 이번 시즌 완전히 해결사로 등극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골대 뒤에서부터 몇 미터를 지금 혼자 드라이빙으로 들어온 겁니까? 유 쇼타로 골리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 패스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봤었는데 그 허점을 파고들었었던 리건 선수가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왼쪽에 브로커 사이드로 아주 정확한 돌면서 이시카와가 전달시켜줍니다. 콘노 다시 뒤쪽 요나스 알라네 조민호가 따라 붙습니다. 마치 파워플레이냥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 중앙에서! 높았어요! 들어갔군요. 들어갔다 지금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선에서 중앙으로 내준 것 2선에서 들어가면서 슈팅한 것이 포스트에 맞고 네,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네트 뒤쪽 공간이었어요. 들어오는 자, 선수가 있었죠. 조용권 선수와 에릭 리건 선수가 위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좀 견제를 했는데 이게 조용권 선수 쪽으로 퍽이 흘러나오면서 네, 2선에서 들어오던 이시카 선수에게 네, 동점 골을 허용하고 마네요. 동점 골이 나오면서 1대1 스코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나요? 아직 아, 네.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이시카와의 골이 됐고요. 도움은 후루아시 마쿠루 선수가 기록이 됐습니다. 교체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3피리어드 1분 지났습니다. 자, 막혔습니다. 상당히 아쉬웠던 상황. 자, 2대1로 계속해서 패스를 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니코 아이스박스예요. 네. 이번엔 요나스 알라네가 후루아시를 받고요. 비하인드 넷. 오! 실점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요나스 알라네 선수에게 실점을 당하는 안양할라입니다. 페라우리가 비하인드 넷으로 움직이면서 리버스 패스를 줬고 이것을 요나스 알라네 선수가 놓치지 않고 성공을 시키면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어퍼스 지금은 네 여기서 리버스 패스가 나왔고 맷달튼 골리가 미처 거기에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하인드 넷 상황에서 뒤쪽에 있는 선수를 좀 신경 쓰다가 시선을 획 돌리는 상황에서 요나스 알렌은 이미 슈팅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스 알렌의 선수가 이렇게 되면서 올 시즌 13호 골 작성이 됐습니다. 자 백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김상욱 자 안쪽으로 살짝 집어넣고 돌면서 김기성 동점골 김상욱이에요.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낸 안양할라 김상욱 선수가 시즌 9호 골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의 이 동점골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네. 자 여기서 안쪽으로 살짝 집어넣고 이것을 김기성 선수가 따내면서 슈팅 시도까지는 안 됐거든요. 네. 네. 이것을 뒤쪽 2선에서 김상욱 선수가 잡아서 네, 브로커 사이드로 정확히 구석으로 찔러 넣는 동쪽골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만회골이 지금 실점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으면서 나왔습니다. 스케이트를 많이 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 찬스! 빠져 나왔어요. 찬스입니다. 잡아놓고 슛! 아 이게 네 많이 뜨네요. 타이밍 맞게 교체를 하면서 지금은 브레이크웨이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요. 아 역습인데요. 아 여기서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이토 다케시가 오늘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좀 아쉬움이 지나게 남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턴오버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아이스박스의 2대1 상황이 됐고 반대편으로 갔고 이것을 네 맷달튼 골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네, 니코 아이스박스가 연패에서 탈출하게 되네요. 올 시즌 홈경기 8승 전승을 기록하고 있었던 안양할라인데 올 시즌 첫 홈 패배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장면이 많은 오늘 경기였네요. 네. 자 그러나 저희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안양할라는 니코 아이스박스를 3시 반 내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3시 반 경기를 가질 거고요. 저희 온더스포츠에서도 중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